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는 예. 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왜이 말을 하냐면 네. 굵게 짧게. 굵게 짧게. 그 말은 결혼을 하셔서 뭐 남들처럼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뭐 늦게 갔다면 늦게 간 거죠.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신랑을 만나서 그냥 내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거를 짧게 짧게 느꼈다고 봐야 되죠. 응? 그리고 이 아저씨를 만나면서 신랑을 만나면서 내 금전의 손해를 보면 봤지 손해를 안 보지는 않았다 지금 그러시고 맞아요. 그리고 사시면서 아저씨하고 사시면서 딱히 바깥에 나가서 뭔 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나 봐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내가 벌은 돈과 여태까지 해놓은 재산을 많이 아저씨를 예. 밀어주셨는지 그 지금까지 예. 벌어온 돈을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말을 하자면 까먹은 꼴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거를 회복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회복을 하지를 못하셨노라 지금 그러고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못 아니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때 그 벌어둔 돈과 그 관리만 잘했더라면 대주님이 잘했더라면 차라리 지금 사시는데 그냥 조금 편안하게 살수 있고 좀 쉬엄쉬엄쉬엄 하면서 사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왜이 말을 하시냐면 아저씨는 동남서북으로 다녀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엄마는 7, 8년 9년, 10년 안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날까지 보시면 썩 나한테는 좋게 삶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말은 자꾸 주저앉으면 주저앉았지 조금은 많이 심란한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다. 지금 그러셔. 왜 맞습니다. 이 말을 하냐면 이씨부리에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뭐 유튜브에서 말하면 많이 실상할 수도 있어요. 실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쩌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옛날부터 있잖아. 조상을 섬기는 집은 내 당시에 덕을 못 볼지는 몰라도 후손에서는 그 덕을 분명히 봐요. 덕을 분명히 보는데, 딱 엄마 케이스가 밑대에서는 분명히 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을 거야. 이씨 집안에, 그러니까 대주님 집안에 섬기던 집안이었을 텐데, 엄마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공을 안 들였던 분은 아니셨어요. 공을 안 들였던 분은 아니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공을 들이던 거를, 방향을 틀으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조상에서 어떻게 보면 뿔랑격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한안격이라고 한다고 하고 또 맞물렸던 거는 이씨부리에 건들지 말아야 될 산소 봉오리를 싹다 건드렸다. 그 말은 선산을 건드려 놨는지. 근데 이 선산에서 또 하나만 물어보면 혹시 길이 났나요? 왜이 말을 하냐면, 그건 모르겠어요. 왜 나라하고, 이렇게 개인으로 그냥 파헤친 게 아니라, 나라에다 팔아먹었다라는 소리가 뭔 말이야?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여기에 부모자락으로 됐던, 할아버지 쪽으로 됐던, 그 윗대에 할아버지의 선산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종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제사도 안 지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같이 불사단지를 모시던 집안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기운은 싹 사라지고
오리지널 십자가 아닌 십자가로 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십자가로 바꾸셨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분란이 분명히 불었을 거예요. 그 불었던 바람이 뭐냐면 엄마가 몸이 많이 좋지를 않을 것이고 엄마가 병원을 가도 뚜렷하게 어디가 아파서 나오지는 않는데 골골이 백년이라고 엄마가 하나하나 내 몸속에 아프기 시작하면서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많이 힘이 든다 지금 그러셔. 네. 그게 어느 정도 됐냐 하면 5년부터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몸으로 많이 쉬고 있다 지금 그러셔요. 네. 근데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많이 그냥 내 바람을 쐬면서 그런 거를 솔직히 몰라요. 응? 많이 몰라. 그러면서 엄마는 아버지한테 많이 그런 면이 서운했나 봐. 어?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는 대화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그러셔. 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같이 많이 빌던 집안에 그 공을 지금 싹 다 없애버리고 무시를 하면서부터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썩 좋은 삶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금 그러셔. 응? 근데 엄마가 오늘 온 시점은 점집에 온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회복이 될까 그런 게 지금 궁금해서 오신 거죠. 네. 근데 이미 벌어졌잖아. 이미 다 말아먹었잖아. 어?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가 딱히 뭐를 엄마한테 많이 벌어다 주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 그냥 엄마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엄마가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저씨가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건지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무당집을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셨어. 근데 나는 이 산소에 바람이 불었던 거를 엄마가 마무리를 그냥 쳐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이제 한 번만 더 마무리를 쳐주고 난 다음에 그냥 더 이상은 벌리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저씨가 혈압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전혀? 네. 근데 왜 한 번씩 아저씨가 운전을 하시면 왜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야? 엄마가 어지러운 거야? 아저씨가 어지러운 거야? 제가 어지러워요. 엄마가 어지러운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빙빙 돌아? 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있잖아. 딴 세계에 있는 것 마냥 그냥 어지러워서 많이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무섭다 지금 그러셔. 그 말은 내가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 어지러움을 버티고 사셨지라는 말을 해요. 근데 올 수전 내년 수전에 엄마가 잘못하다가는 병원에 분명히 갈 일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물어볼 거. 제가 이제 있는 거 다 까먹고 정말 일단 제가 준비 사업 준 게 있는데 그 둘이는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끝까지 제가 남녀를 중매를 섰어요.
엄마가? 예.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끝까지 결혼으로 꼬리는 할까요? 딴 사람? 예. 네. 그거는 제3자잖아. 제3자죠. 근데 제 운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올까 하는 그 운이 있냐고요. 엄마 자식도 아니고 남의 에, 에, 남의 남 그 남을 중매를 서줬는데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매업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할지 에, 에, 에. 그러니까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왜? 그거만 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아, 중매 수수료가 네네. 그러니까 한 쌍을 중매를 시켜주면 에. 얼마의 수수료가 엄마가 에. 받아서 에.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연결을 지금 시켜주신 거고 그렇죠. 네. 나는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아,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어디다 투자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금하고 은을 사놨거든요. 근데 그게 좀 남들처럼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럴까 조금 투기 아닌 투기식으로 한 건데 그게 떨어 잘 올라갈까요? 그냥 한 배 두 배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르면은 진짜 많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나들은 뭐 별 느낌이 없지 왜? 아. 이게 지금 엄마가 하루아침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몇 년 더 앞으로 멀리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걸은 거예요. 정말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는 지금 잘못 투자를 했다. 지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나한테는 잘못 투자를 했다. 어? 거기에서 크게 건지게끔 들어오지를 않는다. 근데 이게 엄마 있잖아. 이 사람하고 그 물론 투자한 게 연락은 되겠지. 아니 그거 누구 근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를 했잖아. 엄마가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막 있잖아. 축제가 터지듯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 빵빠레가 울리듯이 막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고. 왠지는 모르는 내 점사를 느꼈을 때는 그냥 쌩하게 들어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 가지고만 바라보고 있나 봐. 네. 근데 나는 왜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리고 또? 그거 좀 뭐가 있어요. 특별해.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만 잘 넘기시면 엄마 괜찮아요.